외국인 공공형 계절 근로자가 제주에 처음 배치됐습니다. 앞으로 5개월간 머물며 감귤 수확 시기 일손을 도울 예정인데요. 기존 외국인 근로자에 비해 인건비가 낮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서 농가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확을 앞둔 한 감귤 농가입니다. 감귤밭에 모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가 설명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딸 때 이쁘게 타야 돼. 이쁘게 안 타면은 상처나가지고 썩으면 안 돼. 방금 배운 대로 신중하게 감귤을 수확합니다. 처음에는 다소 서툴렀지만 이내 작업의 속도가 붙습니다. 도내 최초로 외국인 공공형 계절 근로자가 농가에 배치됐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남성 16명과 여성 25명 등 41명으로 모두 베트남인입니다. 현지 면접을 통해 뽑힌 근로자들은 한국 문화와 농작업,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받은 뒤 5개월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투입됩니다. Khi mà chúng em qua đây làm việc thì cái mong muốn đầu tiên là sẽ kiếm được thêm thu nhập để hỗ trợ kinh tế cho gia đình và một phần là muốn học hỏi kinh nghiệm cũng như là giao lưu công việc kinh nghiệm làm nông nghiệp giữa hai tỉnh để sau này khi mà chúng em về Việt Nam thì có thể áp dụng vào cái công việc mà chúng em làm nông nghiệp tại Việt Nam. 공공형 계절 근로자는 농가가 고용하는 방식이 아닌 농협이 근로계약을 체결해 신청 농가에 인력을 투입하는 형태입니다. 농협이 근로자 공동 숙소를 마련하고 관리 인력을 투입하는 등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집니다. 남성 일당은 11만 원으로 기존 외국인 근로자에 비해 4만 원, 여성은 7만 5천 원으로 1만 5천 원 낮아 농가의 인건비 부담도 줄어듭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은 뭐 돈을 줘도 이 일손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인건비보다도 더 저렴한 인건비로 뭐 외국인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다면 농가에는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협은 공공형 계절 근로자의 원활한 적응과 이탈 방지를 위해 매달 1회 고충 상담 간담회를 개최하고 휴무일에는 개인 취미 활동을 지원합니다. 오시는 분들이 이제 미숙련도가 좀 많은데 이제 내년에는 이제 숙련되신 분들을 이제 우리가 초청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내년에는 이제 그런 분들을 초청하면 이 사업이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다만 농가가 연속으로 근로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일수가 최대 3일뿐이고 숙소도 임시 방편에 불과해 인력 확보와 전용 숙소 마련이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